MBR 펌웨어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계속 엔터 누르면 되고요. 기존 컨피그 유지하고요. 유저 인포메이션이죠. 사용자들 유지하고 라이센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원래 기존에 자동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를 누르면 이대로 펌웨어 업데이트가 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는 지금 왼쪽 아래쪽에 MBR을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는 겁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는 약한 3분 정도 소요되니까요. 금방 펌웨어 업데이트 됩니다. 이번 펌웨어 업데이트로 지금 들어오는 기능은 입차되었을 때 정방향, 역방향이 나옵니다. 번호를 다 인식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재부팅하면 됩니다. USB 빼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